제24기 GS 칼텍스 베프로 기전 본선 16강전 7번째 경기 보내드립니다. 김영환 해설위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바둑계에서 30대는 노장이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요. 네. 그런데 이번 GS 칼텍스 베프로 기전은 80년대생 기사들이 정말 큰 힘을 내주고 있습니다. 지금 이 GS 칼텍스 베에 20대 기사가 이제 3명이 있고요. 네. 나머지 이제 보통 기사들이 30대 기사들이에요. 30대쯤 돼야지 뭐 바둑에 대해서 좀 이해를 하고 그리고 뭔가 이제 좀 성숙되는 면도 네. 있거든요. 그런 부분 때문에 지금 GS 칼텍스 베는 특히 30대 기사들이 좋은 성적을 내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과연 어떤 선수들이 이름을 올리고 있는지 대회 정보와 함께 짚어드리겠습니다. 자, GS 칼텍스 베 프로 기전은 매일경제신문, MBN 한국기원이 공동 주최 주관하고요. 본선은 24강 토너먼트로 시작이 됐습니다. 제한시간은 10분 40초 초읽기 3회가 주어집니다. 우승 상금은 7천만 원입니다. 자, 현재까지 신진서 구단과 변상일 구단 외에 모두 80년대생 기사들이고요. 네. 그리고 남은 두 경기가 또 네 선수가 모두 80년대생 기사들이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그중에 오늘 대국은 김지석, 백홍석. 정말 이 빅매치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네. 뭔가 화끈한 전투바둑이 벌어질 것 같습니다. 자, 8강전에서는 최철한 구단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사실 두 선수는 각각의 이름만 들어도 정말 설레는 기사들인데 그런 두 선수가 만나다 보니까 이번 대국이 정말 기대가 됩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름이나 지금까지 이제 뭐 성적이나 이런 부분으로 보면 김지석 구단이 좀 상당히 앞서 있을 것 같은데요. 네. 두 선수의 상대 전적은 또 백홍석 선수가 8승 5패로 앞서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대국이 더더욱 기대가 됩니다. 뭐 앞서 얘기해 주신 대로 화끈한 바둑이라고 한다면 단면국이 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럴 수도 있고요. 사실 이 인류 기사들의 대국에서는 뭔가 이제 전투가 벌어지다가 또 서로 타협을 해서 네. 굉장히 뭐 미세한 바둑으로 흘러가기도 하거든요. 뭐 언제 어느 때 끝날지 모르기 때문에 집중해서 관전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백홍석 구단과 김지석 구단의 대결 지금부터 함께 하시죠. 밝은 에너지를 드리는 기전. 제14기 GS 칼텍스 베 프로 기전입니다. 김지석 구단과 백홍석 구단의 본선 16강전. 자, 물 한 모금을 들이키는 김지석 구단. 18기와 19기에 이 5번기 승부를 모두 0공승으로 승리를 장식하면서 우승을 차지한 바가 있습니다. 네, 올해 성적이 이제 6승 2패로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좀 아쉬운 부분이라면 이제 세계대회 예선에서 계속 좀 패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백홍석 구단인데요. 백홍석 구단은 GS 칼텍스 베프로 기전 7기 대회 때부터 출전을 했는데 이번 본선이 두 번째 진출입니다. 네, GS 칼텍스 베어는 좀 인연이 없었는데 올해는 지금 강자들을 계속 이제 꺾으면서 네.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최고 성적은 16강이었었는데요. 오늘은 과연 어떨까요? 자, 돌발의 결과 김지석 구단의 100, 백홍석 구단의 흑으로 시작합니다. 시작과 동시에 의자를 앞당겨서 바둑판 앞으로 바짝 다가서는 기사였고요. 생각 시간은 각자 10분에 40초 3회가 주어집니다. 자, 앞서 김영환 위원이 얘기해 주셨다시피 두 선수가 13번 만나서 백홍석 구단이 8승 5패를 기록 중인데요. 2006년 BC카드 배 신인 왕전의 시작으로 2016년 KB리그까지 10년간의 대결을 펼쳤습니다. 네, 두 선수가 같은 도장 이제 동문 출신이기도 하고요. 예. 비슷한 부분이 좀 상당히 많은 것 같아요. 굉장히 좀 화끈한 바둑을 보여주고 이 선수가 이제 뭐 KB 바둑리그에서는 또 한 팀으로 오랜 기간을 보내기도 했고요. 네. 자, 나 일자구침. 백홍석 구단의 기세가 느껴지는 작점이었는데 사실 예전에 백홍석 구단이라고 한다면 흙을 쥐고 중국식 보석을 정말 애용했었거든요. 네. 인공지능이 이제 좀 나오면서 예전에 비해서는 이렇게 뭐 전투나 이런 부분이 좀 많이 없어지긴 했어요. 초반에 이제 뭐 3-3을 들어가게 되면 네. 아무래도 이제 전투가 나올 확률이 이제 많이 그만큼 없어지긴 하는데요. 그래도 이 두 선수는
일단 초반에 3-3으로 들어갈 수는 없습니다. 네. 요즘 많이 나오는 보석 중 하나로 진행이 되고 있고요. 가만히 두 칸을 벌려둡니다. 뭐 이미 보석에 대한 준비가 많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제 처음에 대국을 하기 전에 이렇게 뭐 와서 이제 흙을 잡으면 어떻게 두겠다, 백을 잡으면 어떻게 두겠다, 뭐 이런 생각을 좀 하기도 하고요. 공석구단이 좌상을 걸쳐가자 잠시 손이 멈췄습니다. 상변 모양도 참. 인공지능 때문에 많이 바뀌었어요. 인원수는 초반에 뭐 거의 두면은 안 된다, 뭐 네. 이런 식이었는데요. 최근에는 뭐 두는 것이 이제 당연시 되고 있고요. 보통은 상변에 백이 있을 때 공격을 하기 위해서 많이 붙여갔잖아요. 그렇습니다. 인원 부분에 이제 뭐 백돌이 있을 때 흙의 모양을 이제 좀안 좋게 하기 위해서 네. 붙여가고 해냈는데요. 자, 초반이 뚝딱뚝딱 진행이 됩니다. 사실 두 선수가 만났을 때는 초반보다도 중반의 그 맞붙음이 가장 중요하다는 걸 서로 그렇습니다. 알고 있는 것 같아요. 좌하에 빈 귀가 있는데도 변쪽부터 다가서네요. 인원 모양에서도 이제 아마추어분들이 이제 가장 좀 어려워하는 부분이 좌상기 쪽에 이제 귀를 어떻게 보강하느냐. 이런 부분을 이제 굉장히 좀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이 모양은 이제 보통은 백이 지킨다면, 이렇게 이제 지켜두면 귀가 거의 뭐 확실하긴 합니다. 근데 이제 좀 빗바둑을 두거나 하게 되면 여기서 이제 또 흙이 들어왔을 때 네. 흙백이 이제 바뀌었겠지만요. 그러니까 이런 곳을 이제 들어왔을 때 뭔가 이제 변화가 상당히 좀 일어나기도 하거든요. 이런 부분이 이제 조금 겁난다 이럴 때는요. 예, 이렇게 지키면 됩니다. 이렇게 지키면 때는 삼삼을 들어오더라도 이곳에 백이 있으면 이제 날일자를 와서 뭔가 변화가 네. 있는데 그만큼 이제 흙이 움직일 수 있는 궁도가 줄어들기 때문에 이렇게 지키면 오히려 귀 쪽이 조금 더 확실하게 집을 차지하는 거죠. 그 집으로도 그렇게 손해가 없어요. 이렇게 네. 두는 거에 비해서. 그래도 날일자보다 철주가 좀더 도움이 되는 방향 쪽으로 흘러가기 위해서는 어떤 부분이 있을까요? 이 모양은 이제 보통 이제 여길 다가오면은 백이 이쪽 부근으로 오라는 거거든요. 이렇게 와서 이제 몰아가면서 이제 뭔가 이 좌변 모양을 키우거나 하는 건데요. 당장은 좌상에는 그렇게 뭐 겁낼 필요는 없습니다. 뭔가 받아주기에는 조금 당한 느낌이거든요. 변쪽으로 이제 와서 뭔가 이제 이 모양을 흙에게 내어주어야 하니까 뭔가 이제 좀 불만이라서 인공지능이 나오기 전에는 보통 이제 백은 이곳이나 아니면 이곳 이 정도가 원래는 이제 정수라고 많이 두던 곳입니다. 네. AI가 변해서도 또 달라지게 만들었을지 궁금한데요. 자, 김치석 구단과 백홍석 구단은 현재 맥심 커피배 입신 최강전 준결승의 이름을 올리고 있기도 하고요. 백홍석 구단이 최근 성적이 좋은데 승리한 기사들은 박정환, 강동윤, 최철환, 조한승 등 정말 내로라하는 기사들에게 모두 승리를 네, 거뒀습니다. 본인보다 다 랭킹이 높고요. 정말 뭐, 이 성적이 좋은 기사들에게 승리를 거두었고요.
피하고 있는데 네. 이제는 시내 기사들에게 많이 피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패배한 두 판이 모두 문민중, 윤민중 초단과 2단의 기사들인데요. 아마 이 바둑 팬들이 그런 기사도 있었어 할 정도로 이 시내 기사에게 많은 패배를 안고 있습니다. 자, 김지석 구단이 손을 돌려서 하변에 물어봤고요. 그러자 흙도 받아주질 않네요. 일단 자산기 쪽을 침투를 해서 어떻게 받을 건지 일단 응수를 한번 물어보는 거고요. 이러면 해결이 된 건가요? 가만히 내려섰어요. 지금 이 수는 이제 만약에 흙이 이쪽 이제 일자를 가게 되면 네. 여기를 이제 건너 붙여서요. 귀쪽은 살 수 있습니다만 일단 차단이 되잖아요. 차단이 됩니다. 이렇게 차단이 되면 불만이거든요. 그러니까 귀로 더 들어올 수 없다는 얘기군요. 근데 귀쪽만 만약에 이제 지키는 수를 둔다면 여기를 지금 이제 뻗은 수로는 이렇게 두면은 이제 귀쪽을 이제 지킨 겁니다. 근데 이제 흙이 여기와 여기가 이제 선수니까 이쪽 차단은 거의 없다고 보셔야 돼요. 그럼 지금도 차렷을 해서 들여다보고 난 이후에는 삼삼으로 들어갈 수 있겠어요? 가능하죠. 지금 흙은 이제 여기를 두고 이렇게 두면 이제 백이 여기를 두고 뭐 이렇게 붙이고 하면 여기가 이제 한 집이 날 수가 있잖아요. 이제 그게 싫다면 여기서 이제 뭐 이렇게까지 가는 것도 둘 수가 있습니다. 아, 네. 근데 이 수는 이제 백이 억지로라도 차단을 하려면 차단을 할 수는 있거든요. 근데 차단하는 모양이 굉장히 나빠요. 이렇게 두고. 이렇게 붙이면 네. 차단은 되는데 지금 여기 이제 빵단에 물 주는 순간에 너무 두터워지니까요. 이렇게까지 백은 차단할 수 없는 겁니다. 근데 김지석 선수의 생각은 뭐 이 부분에 흙에게 집을 내어주기는 했지만 여기를 뽑고 흙이 이제 이 교환을 해서 백이 좀 두터워졌으니까 뭔가 이제 여기서부터 전투를 한번 해보자. 이런 부분에 이제 침입이라든지 네. 이런 것을 통해서 이제 전투를 해보자 이런 뜻인 것 같아요. 바로 시작이 되는 건가요? 네. 원래 백의 귀였던 곳이 흙귀가 되다 보니까 곰마이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네, 그런 생각이 저도 듭니다, 사실. 네, 김지석 구단은 두터움이라고 보는 거군요. 들어갔어요. 역시 침입입니다. 또 만약에 이제 여기를 이렇게 차단을 한다면 네. 백이 이렇게 이제 씌워서요. 이런 곳을 이제 붙여가면은 흙도 쉽게 뭐 안 연결은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백이 여기를 지금 이렇게 단수를 치고 흙만 치더라도요. 백의 모양이 괜찮은 거예요. 네. 상당히 이제 두터워졌잖아요. 아까 말씀드린 이 모양은 아직도 확실치는 않습니다. 만약에 이제 손을 빼게 된다면 백이 여기를 두고요. 여기가 이제 다 삼수가 되고요. 이쪽이 삼수가 되면 다음에 이제 백이 뭐 이렇게 이제 붙이는 수가 있어요. 아, 반대쪽을 붙이는군요. 이제 이곳을 두면 이들과 이들이 끊어집니다. 네. 여기를 때려냈을 때 이쪽 끊는 수가 지금은 성립이 안 되니까 이렇게도 뭐 백은 충분히 둘 수 있다 이런 뜻이고요. 그래도 막아가네요. 저는
위쪽으로 붙여서 그냥 넘겨주거나 하는 쪽을 선택하지 않을까 예상을 했는데요. 네. 자, 씌워갈 때 달리 받는 수를 보고 있는 걸까요? 지금 백홍석 구단이 기침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는데 일주일 내내 감기 몸살로 좀 고생을 했다고 해요. 네, 그렇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렇게 좀 중요한 대국이 있을 때 감기 몸살이 걸리면 그래도 컨디션 조절이 굉장히 어렵죠. 네. 집중력이 일단 떨어지니까요. 백홍석 구단에게는 그 부분을 이겨내야 한다라는 또 다른 과제가 있을 것 같은데요. 그래도 백홍석 구단이 뭐 수년간 프로 생활을 해왔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백홍석 구단이 이제 뭐 BC 카드배 세계 대회에서 이제 우승도 한번 하고 네. 사실 우승을 해본 사람과 우승을 해보지 못한 사람의 차이는 굉장히 크고요. 그만큼 또 백홍석 선수는 굉장한 승부사예요. 네. 지금 백이 아까 이 날일자는 차단이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차단이 되지 않는다면 않게 두려면 한 칸을 띄어야 하는데 한 칸 띄는 것은 같이 한 칸을 띄어서요. 서로 이제 뭐 쫓기는 모양이 됩니다. 이제 백이 이 싸움은 좋은 싸움이 되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이도를 공격을 한다기보다는 오히려 백이 지금 공격을 당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싸움은 좋은 싸움은 아니니까요. 아까와 같이 그냥 흥변 한 점을 포기하고 두텀을 얻는 정도? 남은 시간을 이곳에서 다 사용을 할 것 같네요. 백도 씌워가기 전에 뭐 상변을 먼저 붙인다던가 하는 수법들은 없을까요? 만약에 이곳을 만약에 붙인다면요. 흙이 이렇게 뻗게 되면요. 네. 이게 붙여서 넘어가는 수가 있어요. 씌워도요? 네. 이렇게 씌워도 이제 이렇게 넘어가 버리면 오히려 백이 열번 모양이 되니까요. 그러면 뭐 이쪽 부분을 붙이거나 해서 뭔가 이제 물어봐야 하는데 여기는 뭐 아예 안 받을 수도 있습니다. 뭐 이쪽 부분으로 먼저 띄어서. 그리고 이제 이쪽을 붙여가면요. 네. 상변이 수습을 해야 되는데 자연스럽게 이 돌이 이제 위험해지는 거죠. 30초. 하나, 둘, 셋. 하늘에다 초읽기에 들어간 김진석 구단. 역시 그 수 외에는 지금 잘 안 떠오르는 것 같아요. 작수한 이후에는 빠르게 전개를 시키고 있고요. 아마 김지석 구단이 여기서 이제 시간을 다 소비를 한 것은 이 다음 변화에 대해서 계속 생각을 했을 겁니다. 일단 씌워가는 것은 당연한데 그 다음 진행에 대해서 이제 생각을 했던 것 같고요. 다음 진행이라면은 흙이 붙이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건가요? 여기는 붙여야 할 것 같아요. 여기는. 그 자리는 두어야 하는 네. 거군요. 이 다음 진행에 대해서 아마 뭔가 생각을 했을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이렇게 두고 만약에 이제 뭐 이런 진행이 되고 난 다음이라든지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마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백도 이렇게 뭐 단수를 치지 않고 그냥 뭐 이어서 둘 수도 있는 부분이고요.
이을지 단수를 칠지. 거기를 먼저 내려서서. 거의 뭐 비슷한 것 같습니다. 어차피 지금 장면에서도 이제 백이 여기를 단수를 치고 이렇게 호구를 지킨다면 흑이 여기를 한 번도 둘 일은 없잖아요. 이제 흑이 손을 뺐을 때 언제든지 이제 백에 걸리니까 뭐 똑같은 모양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30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저는 조금 전에 순간적으로 놀란 것이 그냥 있나 하면 손길이 그쪽으로 가서요. 저도 그냥 있는 줄 알았는데요. 그냥 이으면 어쨌든 후수니까 지금은 그냥 이을 사항은 아니죠. 자, 손이 앞으로 나가는 듯 했다가 급히 우회했어요. 자, 단수 치고 호구를 쳤습니다. 일단 뭐 상변 쪽은 일단락이 됐는데요. 그러니까 보기에는 흙이 좀 많이 한 것 같잖아요. 네. 상변도 굳혔고 자상기도 차지했고 그렇지만 뭐 비슷한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리고 뭐 알려주신 대로 좌변에 차단도 남아있고요. 네. 백이 일단 이는 곳이 선수니까 여기와 여기가 선수니까 이쪽 부분 차단은 남아있는 거고요. 그리고 지금 백이 여기가 또 선수예요. 좀 더 쉽게 설명해드리면 이렇게 하고 여길 두면 손을 빼면 이렇게 들어가서 패가 되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흙이 여기를 뭐 막아야 합니다. 이렇게 두고요. 이렇게 두면은 이 두 점이 뭐 이렇게까지 젖혀서 패를 하는 수가 있긴 합니다만 거의 뭐 잡혔다고 봐야 되는 곳이고요. 이런 맞등이 있으니까요. 그렇다고 좌변을 받아두기에는 자세가 잘 안 나오는 것 같아요. 네, 좌변을 받아도 자상기가 남아있는 거고요. 굳이 그런 부분의 맛을 다 없애려고 한다면 자상 쪽으로 받아야 되거든요. 이쪽 부분으로 받아야 되는데 여기는 지금 한수의 가치가 지금은 좀 작은 곳이죠. 자, 이제 자리를 옮겨서 좌하에서의 진행인데요. 근데 좌상의 진행이 되기에 앞서 백도 우하 쪽을 다가섰었거든요. 네. 뭔가 이제 그 부분 아예 지금 흙이 손을 빼고 있으니까 그 부분도 하고는 싶은데 그거는 백이 둔다고 하더라도 글쎄 그렇게 뭐 흙을 공격을 하거나 이 정도 수까지는 없으니까요. 그냥 집을 뺏는 정도. 네, 집을 뺏는 정도밖에 없어요. 아, 그 정도군요. 생각보다 상당히 우하 쪽에 흙의 모양이 탄력이 있는 돌이라 백이 만약에 이제 이런 곳으로 오더라도 당장 받지 않고 뭐 손을 빼도요. 한 번 더 둬도 이 돌을 심하게 공격하긴 하기는 어렵거든요. 다음에 이제 한 번 더 둔다면 뭐 이런 곳을 오는 정도인데 붙여가고 하게 되면은 타기 하는데 그렇게 또 어려움은 없습니다. 네. 그러면은 공격보다도 하변의 모양을 키우는데 좀 집중을 해야 될 것 같네요.
이것은 또 받아두어야 하는 걸까요? 일단 처가는 자체가 워낙 또 아픈 곳이니까 네. 손을 뺐을 때 이제 여기를 젖혀가는 자체가 굉장히 아파요. 또 젖혀서 네, 굉장히 좀 아픕니다. 어? 지금 상변을 잡네요? 지금 상변을 뒀다는 것은 뭐 저기가 수가 나거나 하지는 않는데 네. 아까 말씀드린 이제 근원 부분 뭐 이쪽 조여서 이쪽 차단 뭐 이런 부분을 생각을 해서 이제 하나를 둔 건데요. 그래도 여기는 지금 좀 빠른 거 아닙니까? 뭐 귀 쪽을 받을 수도 있었는데 상변을 막아서 받아뒀고요. 이 모양은 화점으로 먼저 붙여갈 수도 있군요. 지금 이제 저수는 흑에게 이제 어떻게 받을 건지를 물어보는 겁니다. 만약에 이제 33으로 뽑게 되면요. 네. 여기 이제 바로 젖혀가는 수가 되잖아요. 끊어도 연결이고요. 이쪽으로 막아도 아래로 뻗으면 있는 것과 넘어가는 것이 맞보기고요. 젖혀야 하는데 늘고 이렇게 막게 되면 너무 두터워지죠. 주황이. 귀 쪽은 뭐 손을 빼도 살아는 있습니다만 자체로 너무 큰 곳이에요. 지금 김지석 구단이 이제 우하 쪽을 두는 것이 우하 쪽이 이제 뭐 실리를 좀 차지하는 의미도 있습니다만 크게 보면은 이 하변 쪽을 지키는 겁니다. 여기가 지금 백이 이렇게까지 뻗으면 이 흙이 아직 못 살아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변을 들어오기가 어려운 겁니다. 만약에 이걸 들어온다면 한 칸을 띄어서 이 돌에 대한 이제 수습을 해야 하는데 이제는 이 돌에 대한 공격을 할 수 있으니까요. 함부로 들어가기 어려운 거죠. 아, 정해진 수순인 자리인 건가요? 노타임으로 등장했어요. 일단 뭐 백도 받는 정도? 네. 오히려 지금 백공석 구단이 이제 거기를 둬서 백에게 갈라서 좀 싸워달라는 거거든요. 이렇게 둬달라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되면 이 한 점이 거의 잡히긴 합니다만 민원수가 선수니까요. 하변 쪽을 강하게 둘 수가 있는 거죠. 네. 자, 그래서 가만히 받아두었습니다. 자, 이 바둑은 하변에서부터 풀어가는 국면이 될 것 같습니다. 백홍석 구단과 김지석 구단의 본선 16강전입니다. 제24기 GS 칼텍스배 프로기전 본선 8강에서 최철한 구단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김지석 구단과 백홍석 구단의 대결. 백홍석 구단은 아직도 시간이 남아있네요. 네. 초반에 일단 뭐 김지석 구단이 이제 시간을 많이 소비를 했고요. 네. 지금 이 교환을 하고 여기 날짜를 가져 이제 받았습니다. 근데 이렇게 되고 보니까요. 이 돌과 이 돌의 교환이 왜 두어졌는지 좀 이제 이해가 가죠. 충머리가 된 건가요? 네. 이 돌을 두기 위해서 이 교환을 한 거고요. 만약에 이제 이 교환이 없었다면 백이 이렇게 차단하는 수가 있어요. 뭐 단수를 쳐도 이제 이렇게 나와서 이 돌이 없으면 축이 안 됩니다. 근데 이 교환 때문에 백이 이렇게 날일자로 붙이는 수가 지금 없는 겁니다. 혹시 네, 뭐 이렇게 해서 끊는 수가 있지 않느냐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네. 계시겠지만 가능한 것 같아요. 이 수는 이제 여기를 붙이는 수가 있어서요. 만약에 이렇게 된다면 단수를 치고 뻗게 되는데 백이 이제 수부적으로 잡히게 됩니다. 네. 아, 지금 흙의 이곳. 이것도 이제 상당히 뭐 좋은 곳이긴 합니다. 이 자리가 급소군요. 네, 이 백돌에 대한 이제 뭔가 은근한 압박도 있고요.
그 이제 이쪽 부분이 두터워진다면은 우변 쪽에서 이제 전투도 상당히 좀 도움이 되고요. 근데 인공지능은 사실 이 중앙 띈 수로는 이쪽 부분 끊는 수를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백홍석 구단이 여기로 오자 김지석 구단이 이제 여기를 바로 지켰습니다. 얼른 막았죠. 백홍석 구단은 귀 쪽은 젖혀 이으면은 문제가 없다는 판단이었던 것 같은데요. 그리고 뭐 하변이 생각보다 뭐 그렇게 크게 집이 나는 곳은 아니다. 이런 지금 생각이고요. 아, 그러면은 이 바둑 생각했던 거와는 다르게 끝내기 승부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직까지는 뭐 그렇게 뭐 처음에 예상한 만큼의 전투나 네. 몸싸움이 지금 벌어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싸울 만한 전장이 없지 않을까요? 일단은 이 돌이 지금 그렇게 뭐 크게 공격을 당하거나 잡힐 모양은 아닌 것 같고요. 이 돌도 지금 흙이 여기까지 오긴 했습니다만 이 돌은 공격이 잘 안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뭐 이쪽 붙이는 수등이 있기 때문에 네. 공격이 잘 안 되고요. 유일하게 남은 쪽은 우변 쪽. 시작하겠습니다. 하변 쪽에서도 이제 이 모양을 과연 백홍석 구단이 다 집으로 만들어 줄 것인지 아니면 흙이 이제 수습을 하고 난 다음에 이런 부분을 붙여서 이 부분을 이제 파괴를 하러 갈 때 네. 이 장면에서의 뭔가 또 전투가 한번 일어날 가능성은 있는 곳이고요. 지금 이제 중앙쪽으로 계속 부는 것이 네. 역시 상변 쪽에 이제 백돌 그리고 우변 쪽에서의 어떤 뭐 전투 부분 이쪽 부분을 지금 계속 백홍석 구단은 의식을 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도 중앙에 한 칸 뛰면 악수가 아닌 거군요. 네. 우변 쪽을 만약에 소홀히 한다면 이렇게 두고 인원 부분으로 와서 하나, 네. 서로 마음대로 한번 해봐라. 네. 백홍석 구단이 이제 여기를 뛸 때는 뭔가 이 돌 빨리 보강해. 그럼 이제 우변 간다. 뭐 이런 뜻이거든요. 근데 김지석 구단도 여기 살아있는 돌인데 무슨 공격이 되냐. 뭐 이러고 이제 우하 쪽 온 거고요. 얘기해 주셨다시피 비상시에는 붙이는 수단 등이 남아있고요. 네. 좌상보다는 우하 쪽 흙이 좀 더 공격 대상이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저는 일단 우변 쪽을 이제 뭐 백도 좀 빨리 뭔가 이제 보강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긴 하거든요. 집으로도 워낙 크니까요. 여기를 백이 뭐 이렇게 붙이고 젖힌다든지요. 아니면 그냥 날일자를 간다든지 네. 이 부분도 지금 상당히 급한 곳입니다. 30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좀 좁은 자리 같기도 한데요. 그런데 뭔가 노림은 상당히 있는 것 같아요. 이 부분이 생각보다는 흙이 상당히 좀 약점이 많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런 곳 당했을 때, 여기를 당했을 때가 두기가 상당히 좀 껄끄러운데요. 이렇게 두자니. 30초. 하나, 둘. 이것은 셋, 모양이 너무 망가졌어요. 네. 다섯, 여섯, 일곱. 만형의 급소자리를 다 만들고요. 일단은 손을 뺐어요. 자, 응소타진. 백홍석 구단 착수할 때 보면은 돌이 손에 쫙쫙 감기는 것 같아요. 뭔가 이제 기가 딱 들어가죠, 손 끝에. 가만히 이어서 받아뒀고요.
백도 하중앙에 끊기는 약점이 노출되어 있는 것 같은데요. 30초 아, 남, 여기요? 예. 여기는 지금 둘, 뭐, 넷, 오히려 좀 다섯, 끊어주면은 여섯, 백의 입장에서는 좀 일곱, 고마울 것 여덟, 같은데요. 아홉, 그이 모양이 열. 이렇게 정답 되면은요, 맞습니다. 뭐 이수도 바로 가능해지는 거 아닌가요? 이수는, 아, 당장은 이렇게 둬서 이제 죽이네요. 아까 그 자리가 아직도 네. 도움이 되네요. 나가는 수가 없는데, 네. 어떻게 뭐 이렇게 흙이 끊는다면, 단수를 치고 이렇게 밀어서요. 여기가 자연스럽게 다 집이 됐잖아요. 그래서 그냥 집으로 30초, 백이 하나, 꽤 유리할 것 둘, 같습니다.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네. 이제부터 시작인 것 같네요. 혹시 하변 쪽이 이제 어떻게 정리가 되느냐. 네. 정말 뭐 재밌는 곳 붙여갔네요. 그런데 이런 자리는 어떻게 하면 떠올릴 수 있는 건가요? 저게 뭐 정확한 실기라기보다는요, 네. 오랜 경험에 의한 뭐 감각이라고 봐야 될것 같아요. 여기가 30초. 하나, 둘. 이런 쪽이 이제 자꾸 두터워지면요, 네. 여기가 너무 좀 신경이 쓰이는 거 아닙니까? 여기 왔을 때 원래 이제 흙이 이렇게 되고 여기까지가 선수가 되는 건데 이 돌과 이 돌의 교환으로 이제는 이런 부분이 선수가 안 되거든요. 여기가 지금 상당히 좀 찜찜한 부분입니다. 30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정말 호방한 행마 보여줍니다. 정명하게 울려 펴진 중앙의 책점. 그 좌변에 붙이는 수 지금 사용할까요? 근데 좌변을 붙이는 수는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정말 뭐 30초. 하나, 아주 둘, 위급한 셋, 상황에서 둬야 넷, 되는 거고요. 다섯, 지금 이 여섯, 정도면 뭔가 일곱, 해결은 되는 것 열. 같아요. 네, 여기가 지금은 정말 급습니다. 이수로 다음에 차단이 잘안 됩니다. 이어주면요. 여기까지 오면은 붙이는 수가 이제는 바로 수가 나는 거고요. 끊는 수단도 있고 그냥 바로 네. 수가 납니다. 그러니까 백이 여기를 뒀을 때이 30초. 돌에 대한 하나, 공격은 이제는 둘, 거의 뭐 없어진 것 셋, 같아요.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그럼 흙은 중앙 교환들로 그냥 하변 쪽 지우는 정도로 만족해야 되는 건가요? 뭐 지금은 거의 그런 부분인 것 같은데요. 30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젖히면 일단은 차단이거든요. 근데 네. 문제는 이제 백이 여기로 왔을 때 이어야 하고요. 넘게 되고요. 끊을 수가 있는데요. 이쪽을 끊으면 이렇게 잡고 난 다음이 문제예요. 여기도 지금 30초. 끊어지는 하나, 약점이 있으니까 둘, 이렇게까지 하고 이쪽 부분 지켜야 하는데 이 뒤쪽이 아직 흙이 깔끔한 모양이 아니기 때문에요. 오히려 뒤로 후퇴를 했습니다. 지금 뭔가 젖혀서 여기서 전투는 불리한 전투다. 이렇게 지금 판단을 한 거고요.
그래도 일단 여기를 두게 되면 다 연결은 됐습니다. 인원 부근 오더라도 이렇게 젖히면 되거든요. 젖히면 연결이니까. 네. 근데 그쪽을요. 중앙에서 손이 좀 저공 비행했었는데 그냥 꽉 막아두는 편이 좀 더 깔끔하다고 판단을 한 것 같아요. 이쪽으로 두는 것은 이제 연결은 되는데 흙에게 뭔가 이제 부담을 주는 수는 없거든요. 근데 여기를 오게 되면 백이 이제 이쪽 부근으로 젖혀오거나 이쪽 부근으로 오는 거에 대한 이제 뒷맛은 있으니까요. 네. 그렇지만 이수로 차단된 거 아닐까요? 근데 자체로 거의 뭐 살아 있는 모양인 것 같아요. 백이 여기를 두고 뭐 이 돌이 아직 흙도 확실치가 않으니까 뭐 이렇게까지 두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인원 진행이 된다면은 사는 데는 어려움이 없습니다. 30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근데 김지석 부단이 그냥 쉽게 사는 수를 두지는 않았네요. 되게 이렇게 단수를 치고 네. 이렇게 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면은 거의 뭐 쉽게 사는 모양인데요. 지금은 조금 달라졌죠. 여기를 백이 단수를 친다면 있게 네. 되고 여기까지 둬야 하는데 30초. 무슨 이쪽으로 하나. 왔을 때 오히려 손해가 큰 거 아닌가요? 다섯, 여섯, 백이 차단된 일곱. 건가요? 네. 자, 지금 그런데 뭐 승부 예측 그래프는 백이 상당히 뭐 앞서 있다는 듯이 나오고 있는데요. 움직임이 없어요. 네. 30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네, 크기는 두어야 하고 또 지금은 뭐 그냥 여기를 이제 막기보다는 여기를 일단 먼저 쳐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교환이요. 네. 나중에 단수를 치면 백이 안 나가거든요. 그러니까 미리 단수를 쳐서 백의 돌을 최대한 좀 무겁게 만들어 놓고 막아야지. 손을 빼면 이제 너무 크게 들어가니까요. 이쪽을 둘 때 이 돌에 대한 공격. 이런 쪽으로 가야 되지 않는가 보여지는데 김지석 구단이 좀 자책하는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김지석 구단이 좀 자책하는 것이 아마 여기 끊어지는 거에 대한 뭔가 좀 자책이었던 것 같고요. 그 다음에도 이쪽을 뻗어서 이제 이쪽 끊어지는 거에 대해서 좀 후회를 하는 것 같습니다. 네. 30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이제 안에서 두 집을 내고 살아야 해요. 거기까지 지금 가는 거죠. 근데 지금 흙이 잡으러 오려면요. 네. 잡으러 오는 방법이 일단 이쪽 부근을 두는 것 같아요. 잡는 쪽만 생각을 한다면. 여기가 한 집인 거고요. 근데 여기를 두는 순간에 거의 뭐 살아 있습니다. 살아 있어요. 네. 그럼 여기 이제 끊어지는 부담이 남게 되는 거죠? 30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가만히 이었고요. 이렇게도 가능합니까? 거기까지요. 아, 크기도 지금 가능하겠네요. 여기가 흙이 이제 이쪽 부근에 백의 집 모양을 없애야 하는데 네. 여기를 찔렀을 때요. 막으면
여기가 선수니까. 아. 여기가 이제 그냥 집이 난다는 거죠. 그렇네요. 그리고 이제 흙이 이쪽 부근으로 온다면은 계속 보여드리는 이제 이쪽 부근에 지금 또 집이 나는 거고요. 네. 30초. 하나, 둘. 그치만 흙이 넷, 꽉 막아서 둔다면 찔러갈 때 꼬부려서 늦출 수 있는 거 아닐까요? 근데 수상전으로 안 돼요. 그걸. 만약에 이제 여기를 흙이 두고 백이 두면 이렇게 두, 이렇게 둔다는 이야기인데요. 이렇게요. 네. 이것도 자체로 그런데 살아 있습니다. 여기가 선수니까. 자, 두 선수가 이 부분에서 서로 이제 좀 후회를 하는 듯한 지금 제스처를 취하고 있는데요. 30초. 하나, 둘, 셋. 네, 백홍석 구단이 워낙 원래 표정이 많아서 네. 이 백홍석 구단의 표정으로는 사실 이 바둑의 형세가 어떤지 생각을 안 한 지 오래된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게 현명한 거죠. 자, 두 집을 내고 살았습니다. 그 이제 기사들 중에서 이제 그런 경우가 있어요. 바둑이 확실하게 우세한데 거의 뭐 진 것 같은 표정을 막 하고 있는 네. 경우가 있거든요. 자책을 하고. 근데 이제 나중에 알고 보면은요. 더 좋아질 수 있었는데 거기서 이제 몇 집 손해 본 거 뭐 네. 이런 것 때문에 이제 그런 모션을 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완벽함을 추구하지 못했던 네. 그 아쉬움이죠.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지금은 우변 쪽이 너무 지금 크고 급한 곳 아닌가요? 지금이라도 붙이면 되지 않을까요? 우상 부근을 아, 백이요? 네, 정리하는 네. 쪽으로 뭐 붙이는 수. 그런데 지금 이쪽 부근이 이제 두터우니까 괜히 이제 이런 곳을 또 붙였다가 둘, 셋, 이쪽 넷, 모양이 이제 커질 수 있으니까요.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시간은 사용하는 쪽으로 네, 택했고요. 중앙에 신경 쓰인다면 한 칸도 괜찮을 것 같아요. 위로요. 근데 이 한 칸은 이렇게 흙에게 당하고 이런 곳까지 오게 되면 중앙 쪽을 지우긴 하는데 우상 내어주고 우변도 집이 안 나니까 네. 불만이죠. 아, 김지석 구단도 이래서 고민이 됐던 거군요. 하나. 아, 또 받아줘요. 그러니까 지금 김지석 구단, 백홍석 구단도 그렇고요. 서로 뭐 우변은 어떻게든 좀 뭐 어렵지 않다. 근데 하변 쪽에 흙이 이렇게 뭐 붙여오거나 해서 이쪽 모양이 이제 지워지는 것이 더 하나, 크다. 둘, 또 선수 모두 이쪽 부분을 넷, 지금 다섯, 하변 쪽을 여섯, 분명히 신경을 쓰고 일곱, 있습니다. 여덟, 아홉. 드디어 우변의 진행이 나왔습니다. 또 우아 쪽 여기는 지금 과연 괜찮기는 한 곳인가요? 여기 오면은 거의 뭐 잡히는 형태인 거는 같은데. 30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하중앙에서 날일자가 몇 번이 등장한 건가요? 여섯 번째 날이잔가요? 지금 여기가 네. 흙이 기분은 뭐 이렇게 하고 끊고 싶은데 뻗으면요 이어야 하고 여기를 붙였을 때 하나, 곤란할 것 같아요. 둘, 셋, 축이 넷, 안 되는 건가요? 네, 일단 축이 안 됩니다.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아, 손이 나가질 못합니다.
자, 시간이 백홍석 구단이 이제 계속 좀 여유가 있었는데 지금 중반 전에 이제 시간을 많이 소비를 했고요. 마지막 주일기에 백홍석 구단이 이제 먼저 몰렸습니다. 손이 나오려다 말았는데 차단은 우측의 반격이 조금 떨린다고 한다면 뒤쪽으로 늦춰야 될 것 같거든요. 맞아. 일단 하나, 뭔가 차단 둘, 쪽을 둘, 생각을 하다가 네. 시간을 한번 소비를 한 것 같은데요. 저거 뭐 이쪽 부분이 이제 선수니까 여기를 그냥 있는다? 여기도 이곳을 이제 뭐 붙여가게 되면 이 한 점을 보기를 해야 하는데 이 한 점이 생각보다 상당한 요석이에요. 얘는 진행이 된다면 뭐 우변을 둘 시간이 없습니다. 이 둘이 약하니까요. 백은 중앙도 한 점 잡고 우변까지 온다면 백의 우세이고요.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그래도 조수는 뭔가 차단하겠다는 뜻 같아요. 오히려 김지석 부단이 좀 놀란 것 같은데요. 자, 여기를? 여기서인데요. 네. 네. 근데 차단하지 않는다면은요. 지금 미수는 정말 뭐 말도 안 되는 악수입니다. 백에게 이런 모양을 내어주는 거니까 이 교환은 말이 안 되거든요. 여길 둔 이상은 만약에 뭐 이렇게까지 버려도 우세하다면 돌아갈 수 있지만 네. 그렇지 않고는 여기는 지금 끊는 수는 절대입니다.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끊어갑니다. 여기서가 문제예요. 뒤로 장문도 안 되는 건가요? 봉쇄 정도는 가능하죠. 이렇게 해서. 네. 마지막. 이 정도의 봉쇄? 둘, 셋, 넷. 실리로 워낙 크니까요. 이때 어떻게 받아칠지가 궁금한데요. 여기서 싸우는 것은 잘 안 될 것 같은데요. 하변이 이 모양이 후수 한 집밖에 없습니다. 여기를 이제 이렇게 두어야 하고요. 백이 이제 여기를 두고 이렇게 오는 순간에 살 수가 없어요.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오, 가는데요? 그러면은 축은 안 되니까 가만히 나간다는 건가요? 뭐 굴 수밖에 없어요. 일단 뭐 100원 끊어야 하고요. 네. 근데 여기를 지금 흙이 나간다? 이렇게 막기만 해도 곤란해 보이는데요. 저 치면 또 뻗어서 막히면 석점이 잡히니까요. 받으면 여기 끊어져서 하나, 둘, 셋. 이것은 살기가 어렵습니다. 다섯, 여섯, 일. 나갔어요. 여기서. 뭔가 이제 흙이 좀 미후수를 찾지 못한다면은요, 네. 지금 흙이 상당히 좀 곤란합니다. 뭐 석점도 안전하게 처리를 하면서 하변까지 지켜야 하니까요.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글수가 뭐 확실한 또 선수는 아닌데요. 백이 안 받아도 되는 거군요. 안 받을 수도 있어요. 이제 흙이 먼저 둔다면 네. 이 정도인데 맞고요. 여기 이제 젖혀가는 정도인데 여기 젖힌다고 해서 뭐 집이 나거나 하지는 않잖아요. 일단 백은 아예 이제 이쪽 부분을 먼저 막아서 뭔가 이제 둘 수도 있겠고요. 네. 6, 7, 8, 9 받아주네요.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좀 김지석 구단이 좀 안전한 쪽을 선택을 했다고 봐야 합니다. 싸움을 붙는 쪽보다는 좀 피해가는 쪽으로 바둑을 운영하는 김지석 구단입니다. 과연 하변의 공격과 타격은 어떨지 잠시 뒤에 확인해 보시죠. 밝은 에너지를 드리는 기전, GS 칼텍스의 프로 기전입니다. 아, 김지석, 백홍석, 백홍석, 김지석. 정말 재미난 싸움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아, 근데 지금 뭔가 이제 타협 쪽으로 가는 것 같아요. 일단 안에 갇혀있기는 하거든요. 네, 김지석 구단이 이제 여기를 지금 좀 받은 것부터 좀 김지석 구단이 지금 형세가 확실하게 우세하다. 네. 안전하게 가도 이 바둑은 이길 수 있다. 이는 좀 확신이 네. 든 것 같습니다. 네. 이제는 두 집을 내고 살 수 있는 거군요. 네, 백이 이제 이곳을 두자 흙이 이제 여기를 뒀고요. 예. 한 칸을 띄었습니다. 한 칸을 띈 수로도 뭐 이런 식으로 갔으면 오히려 흙이 이제 상당히 좀 위험할 수 있는데요. 한 칸을 띄었고요. 이곳을 젖히고 여기를 지금 단수를 쳤습니다. 네. 있는다면 여기를 끼워서 이는 진행이 되는데요. 이제는 여기 살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근데 문제는 이렇게 해서 살았다고 가정을 하면요. 여기를 뻗었을 때 우변이 다 백집이 됐죠. 이 공격으로 인해서 이쪽 부분이 두터워지니까 우변이 다 집이 됐습니다. 백은 우변의 집, 네. 하변의 집. 마지막. 흙은 상변 하나거든요. 둘. 근데 다섯, 두 집이 나긴 여섯, 한 건가요? 네, 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일단 흙이 여기를 잇고요. 네. 호구를 치면요. 막아야 되네요. 단수를 치고 둘, 이렇게 두면 넷, 다섯, 여섯, 일곱, 뭐 이런 거 치중 놓더라도 뭐 이렇게 여기가 일단 선수이고 네. 이렇게 하면은 살았습니다. 아래쪽을 먼저 하는 게 수순이군요. 뭐 살기는 했지만 앞서 우상 붙여 갔을 때 사실 협공까지 좀 기대를 해볼 수 있었거든요. 그렇습니다. 우변 쪽을 오히려 뭐 이 공격을 통해서 네. 얻어내야 되는데 지금 뭐 어떻게 보면은 수비를 하다가 살기 급급한 상황이 됐으니까요. 아, 이 호구 교환을 또 안 했네요. 이 교환을 안 했어요. 백이 두면요. 귀 쪽을 30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좀 네 양손을 그러니까 돌리네요. 김지석 부단이 지금 여기는 이렇게 해두는 것이 확실한 선수이긴 한데요. 혹시 뭔가 좀 네. 맛이 있는 것 같은데 그러고 이제 좀 남겨두는 겁니다.
흙이 호구를 치거나 하는 것이 지금은 뭐 확실한 선수는 아니니까.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이제 와서요. 이렇게 해야 되는군요. 아, 받아주니까. 이러면 뭐 그러면 똑같아졌어요. 네. 뭔가 이제 이런 부분에서 수를 내는 것이 네. 일단 그 수는 후수가 되는데요. 백홍석보단 여기가 네. 근데 이렇게 지금 만약에 흙이 끊는다 이렇게 되면은 단수치고 쭉 밀어서 뭔가 이제 선수로 정리를 할 수도 있는데 제가 사실은 좀 이렇게 뻗어버리면요. 마지막 괜히 여기가 하나, 선수가 안 되잖아요. 둘, 그럼 후수로 또 셋, 살아야 됩니다. 넷, 다섯, 여섯, 아, 다른 수가 일곱, 없는데요. 이거는 여덟, 아홉. 후수라면 한수 차이가 큰데요? 지금 이것도 어차피 후수 같아요. 여기를 들면은 또 네. 이쪽 부분을 받아도 여기를 또 받아야 합니다. 아, 그렇네요. 먼저 끊을 수는 없을까요? 먼저 끊어도 이렇게 덜어만 둬도 후수 아닙니까? 뭔가 이제 이런 곳 붙여서 술을 내는 네. 맛이 좀 있긴 합니다만 마지막 하나, 여기서 백도 둘, 뭐 이렇게 셋, 젖혀서 넷, 다섯, 여섯, 괜히 일곱, 후수만 여덟, 잡았는데요. 아홉. 이거는 좀 괴로운데요? 이제 약간의 노림이 있기는 네. 한데 여기를 이제 나중에 붙여서 본인도 뭐 어이가 없다 이런 지금 후회를 계속하긴 합니다. 좀 착각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 정도인데 꼭 큰지가 또 의문이기도 하고요. 30초. 하나, 근데 백홍석 구단이 뭔가 둘, 셋, 좀 넷, 불리하니까 다섯, 조금 더 여섯, 뭔가 좀 득을 일곱, 봐야 된다. 여덟. 그런 의미에서 이제 두어 갔는데 그 네. 부분에서 또한 번에 또 착각이 있었습니다. 근데 김지석 구단도 이 교환을 한다는 건 그냥 받아줄 생각일까요? 뭐 그럴 가능성도 있는 것 같아요. 좀 뭔가 좀 너무 여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백은. 이제 하나, 대국자들도 사실 둘, 이 셋, 멘탈이 좀 상당히 강해야 돼요. 그러니까 상대방이 앞에서 저렇게 막 괴로워하면은 네. 마음이 좀 약해지잖아요. 근데 정말 이 승부사들은 마음이 약해지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신민준 구단도 그 훈련하는 것 중에 하나가 평상심을 갖기 위한 훈련을 한다고 해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상대방이 괴로워할 때 사실은 더 독해져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마음이 좀 흔들리고 하면은 네. 승부사로서는 좀 자격이 없는 거죠. 반전무인의 자세가 돼야 네. 되는데. 여기가 지금 이게 너무 괴로운 것이요. 이어야 하잖아요. 여길 또 젖힙니다. 이렇게 이어야 돼요. 아, 네. 여길 두면 이렇게 살아야 돼요. 그러면 너무 괴롭죠. 정말 두심났는데요. 네. 마지막 아니면 하나, 여기서는 아예 손을 둘, 빼야 되거든요. 셋, 여기를. 넷. 뭐 백홍석 구단이 뭔가 좀안 보이는 것 같아요. 여기도 아예 여기는 이제 손을 빼면 넉점이 네. 잡히기는 하는데 살아는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곳을 다 당하는 것이 아프긴 하고요. 집으로 보면 이곳이 지금 워낙 크니까
단수로도 뭔가 이제 이쪽 부근으로 가는 것이 차이를 조금 더 좁히거나 하는 수인 것 같은데요. 그걸 돕고요. 집중. 하나, 둘, 셋. 백홍석 구단의 좀 노림이라고 할까요? 그런 부분은 네. 백이 이제 이쪽 부분으로 왔을 때 나중에 이제 흙이 여기를 때려내고 이 부분을 끊어서 그냥 먹여치고 이렇게 좀 밀어서 뭔가 이 부분을 노리고는 있는데 이것도 생각보다 수가 잘 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네. 아, 거기까지요. 지금도 하변에 뭔가 지금 노리는 거거든요. 집으로 본다면은 여기는 지금 너무 큰 자리죠. 흙의 모양이 많이 줄기도 하고 베개 모양은 늘어나고 30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아, 김지석 구단 지금 정말 뭐 안전하게 갑니다. 네, 정말 이만큼의 여유가 있는 건지 한번 확인을 해볼까요? 지금 흙의 집이 상변이 가장 많이 났을 것 같은데요. 여기가 이제 여섯 집이고요. 23. 마지막 하나, 둘, 서른, 셋, 넷, 마흔,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중앙까지 합쳐서 한 많이 나면 한 최대한 봐줬을 때 예순 집 정도입니다. 네. 여기만 한 35집은 나거든요. 우변에 쉬운 다섯만 나도 반면 승부네요. 이것은 안 되겠네요. 우변이. 30초 하나. 우변이 한 30집은 나 있습니다. 셋, 넷, 자, 승부수 다섯, 나왔어요. 여섯. 이렇게 나와가는 수를 아홉, 더 갖고. 네. 제가 아까 말씀드린 아마 근원 부근에 좀 노림을 가질 것 같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가 백이 그냥 단수를 치고요. 네. 뻗어야 하는데 이곳을 그냥 두게 되면 받아두면 끊더라도 이렇게 밀고 여기 막으면은 아무 수도 안 되죠. 뭐 상변의 집도 기대를 해볼 수가 없는 건가요? 상변의 집은 마지막. 아까 정면에서 계산을 다 해줬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이제 인원 부근 차단되는 거는 백의 집은 계산을 안 해준 거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은 상변에 처음에 예상은 뭐 이런 식으로 예상을 했거든요. 네. 이렇게 띄어서 이쪽 부근에 이제 집 짓는 정도 뭐 이 정도 예상을 했는데 여기를 뭐 끊어간다고 해서 그거보다 더 많이 나지는 않으니까요. 이래서 예순 집이 나왔던 거군요.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근데 여기가 이제 흙의 이제 마지막 노림은 이렇게 뒀을 때 백이 만약에 이제 이쪽을 막는다면 밀었어요. 이것은 뭔가 문제가 되죠. 네, 시끄러워질 것 같아요. 네, 근데 이제 여기를 둘 때 백이 여기를 두는 순간에는 하나, 여기를 둘, 뻗는 수가 또 뭐 안 됩니다. 다섯, 손을 빼도 여섯, 수가 안 돼요. 네, 그수로 다음이 잘 안 보이네요. 한 번 더 빠진다고 해도 그 다음에 우변에서의 노림이 없는 건가요? 네, 여기로 이제 뻗었고요. 그러니까 백이 가장 쉽게 되면 여기를 또 막으면 돼요.
사실. 마지막. 그럼 하나, 똑같은 건가요? 네, 뭐 이렇게 들여다 보면 있고요. 다섯, 여섯. 수가 안 늘잖아요. 아. 아홉.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 맞지도 않네요. 이야, 지금까지 그렇게 다 받아주다가 갑자기 네. 여기서는 안 받네요. 정말 아무 수도 없다라는 건가요? 근데 정말 아무 수도 없어도요. 네. 지금은 사실 그냥 뭐 받아줄만 한데요. 여기서 안 받네요. 혹시 붙이는 수가 하나 와 있다고 한다면 그런 부분이 조금 있을 것 같아요. 뭔가 좀 찜찜할 거는 같은데요. 이런 부분 만약에 이렇게 붙여갖고 뻗으면 셋, 이렇게 넷. 늘고 뭔가 좀 찜찜할 것 같은데 여기를 지금 안 받았어요. 아예 물러서나요? 이쪽 부근으로 그냥 받고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런 곳을 이제 아, 네. 그러네요. 하변이 많이 깨진 것 같은데 그 하변이 깨진 것보다는 지금 이제 백이 여기를 두면서 네. 아까 장면 여기 끊고 나면은 백이 이제 이쪽 부근에 몇 번의 이제 보강도 필요하고요. 상변 쪽에 이제 흙집도 좀 불어나는 거거든요. 여기를 두는 순간에 우변에 이제 백집이 많이 불었습니다. 그리고 상변 쪽에 흙집은 또 많이 줄었어요. 그러니까 하변보다는 오히려 이쪽 부근이 더 확실하다고 지금 판단한 것 같고요. 지금 뭔가 흙이 노려볼 수 있는 것이 흙이 지금 왜 크게 의미는 없는 것 같은데 시간도 여유가 있어서 연장은 아니었던 것 같은데요. 여긴 또 뭐 확실한 선수라고 볼 길은 어렵죠. 열매집인데 흙이 두는 것은 확실한 선수인데 백이 두는 것은 뭐 확실한 선수는 아니고 근데 지금 제가 사실 말씀드리려고 한 부분은 흙이 노릴 데가 어디 있느냐. 이 부분은 전혀 없고요. 하변도 없어요. 이제 이 부분? 이 부분은 변 쪽과 이쪽으로도 지금 연결이 되니까 노릴 수 있는 곳은 아니거든요. 네.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이제 상변을 간다면 여전히 차이가 좀 나는 장면이라고 네. 봐야겠어요. 지금은 뭐 가장 안전하게 간다면은 오히려 뭐 인원 부분 하나 백이 지킨다면 네. 정말 뭐 변수도 없고 안전한 길인 것 같아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지금 형세 판단 중인 걸까요? 그럴 가능성도 있긴 할 것 같습니다. 자, 연속해서 연장의 수들이 나오고 있고요.
정말 아무 일도 없게 처리를 하네요. 지금 사실 백이 이제 전원수를 두는 건요, 차이 많이 납니다. 이제 던지시죠, 뭐 이런 의미이기도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 바둑을 수담이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정말 뭐 이 수를 두면서 말은 안 했지만 지금 차이 많이 납니다. 던지시죠, 뭐 이런 뜻이에요, 사실은. 그런 이야기가 담겨 있는 수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일단 넘어가면서 집으로는 득을 봤고요. 근데 이제 유리한 쪽에서는 계속 좀 움츠리게 되잖아요. 지금 여기도 사실 뭐 이렇게 끈끈해서 패가 나서 잡히면은 집으로 오히려 손해거든요. 근데 여기 조금 찜찜하니까 여기 하나 지키라는 거예요. 근데 안 지켜도 지금 그게 문제는 없는 것 같은데, 안 지키고 오히려 뭐 이놈 부분 붙이거나 하게 되면 차이는 더 벌어집니다. 그렇게 되면 또 다 연결입니다. 네. 끊는 수도 안 돼요. 근데 지금 실전은 그래도 받아둔 거군요. 좀 끊었다는 것은 받아주겠다는 뜻인 것 같기는 한데요.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이때 어떻게 처리하려는 걸까요? 이제 여기서 좀 이제 백이 이제 흥분하면은 이렇게까지 정말 버틸 거야 그러고 이제 패 들어갈 수도 있는 거죠. 아, 패감을 만들었다고 볼 수 있는 거군요. 그냥 쉽게 뭐 때리고 뭐 뻗을 생각을 했던 것 같은데, 이게 사람이 이제 좀 마음이 또 바뀌잖아요. 이렇게까지 버텨 그러면 이제 또 패를 할 수도 있는 거고요. 마지막 하나, 이 패는 둘, 어떻게 보면 뭐 백의 좀 꽃누리성이니까. 네. 네. 아, 그렇게까지 장문으로 연결을 시켜뒀습니다. 이제는 정말 노림의 자리가 단 한 군데도 없어요. 지금 저 계산을 해보니까요. 네. 좌변 쪽에 지금 패가 있잖아요. 이 부분에 지금 패가 있는데, 이 패는 흙이 부담이 훨씬 큰 패입니다. 백은 뭐 지더라도 그렇게 큰 손해가 없고요. 이 패를 하지 않고도 지금 반면으로 오히려 백이 앞서 있는 그런 국면입니다. 아, 패가 없다고 가정을 해도요? 네. 마지막 하나, 차이가 둘, 더 벌어졌군요.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그렇다면 결과적으로 백이 날일자로 중앙을 가르고 나왔을 때, 아, 그 전으로 돌려야 되는 건가요? 그 전으로 돌려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느 쪽에서 뭐 확실하게 흙이 좀 나빠졌다, 이 부분을 찾기가 상당히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좌변 쪽을 네. 이 중앙으로 오자 이제 뭐 백이 여기 후구치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를 먼저 뭐 끊어서 싸운다든지, 아니면 이쪽 부분을 막기 전에 먼저 뭔가 단수를 치고 간다든지 이런 부분이 좀 필요하지 않았나 보여지는데요.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아, 이 수까지 가능하군요. 그러니까 지금 흙이 이곳을 나와서 끊는다면 막아서 그냥 두 점이 잡히는 거고요.
이곳으로 막으면 다 연결은 하는데, 이 부분에 일단 집을 100은 이제 지운 겁니다. 그래도 찔러 갔어요. 지금 여기를 막을 때, 그때 뭐 이렇게 연결을 하겠다는 뜻인 것 같고요. 나중에 이제 이쪽으로 나오는 수를 조금 노리는 건데, 여기 이제 100이, 아, 그냥 막아주네요. 100이 이렇게만 가더라도요, 이 부분을 흙은 받아야 하니까, 100은 이제 선수로 정리를 할수 있는 곳이죠. 백홍석 부대님이 지금 최대한 어떻게 보면은 지금 버티고 있는 네, 거고요. 만들어 보려고 하고 네. 있는데. 김지석 부대님이 지금 계속 참고 있잖아요. 이러다가 나중에는 여기 뭐패 들어갈 것 같아요. 마지막, 계속 하나, 두텁게 두고 있으면, 네, 셋, 넷, 그만큼 다섯, 여섯, 흙은 부담이 될 수밖에 일곱, 없고요. 여덟, 여기가 지금 뭐 깔끔하지가 않네요. 여기를 뛰게 되면 여기 이제 한집 모양이 나니까 네. 차단이 돼도 상관이 없는데, 이 돌이 없었다면은 백이 이곳을 와서 여기가 선수가 되고, 이렇게 되면 차단이 되는 곳이었습니다. 네, 좌변의 패는 정말 꽃놀이 패라고까지 볼수 있지 않을까요? 꽃놀이 패죠. 마지막 네. 하나, 둘, 셋, 넷, 다섯. 들어가고 아래 단수 치는 걸 횟감으로 사용할 수도 있었는데요. 자, 과연 김지석 구단은 좌변의 패를 들어갈지 안 들어갈지 그것 또한 궁금합니다. 네. GS 칼텍스의 프로기장 분석 16강전입니다. 자, 과연 김지석 구단이 좌변의 패를 들어갔을까요? 아닐까요? 아직 되지는 않았어요. 근데 보니까요, 안 들어갈 것 같아요. 거기까지요. 정말 뭐, 참을 수가 없겠는데요. 이곳까지 물러서지는 않겠죠, 김지석 구단? 근데 불러서도 지금 이겼으니까. 근데 예전에 이제, 기사들 중에 그런 기사들이 있었어요. 내가 아무리 이겨 있어도 여기는 수가 안 난다고 내가 실기를 했기 때문에 네. 손을 마지막 빼서 하나, 그 부근에서 이제 둘, 수가 나서 뭐 지는 넷, 경우도 있고 했거든요. 다섯. 아, 들어갑니다. 백홍석 부단이 이제 인상을 상당히 네. 찡그렸는데, 지금 여기를 이제 푸기 때려야 하잖아요. 그냥 단수를 쳐요. 여기를 이으면은 그냥 살아버립니다. 근데 우변 쪽에서의 뭐 수가 나지는 않거든요. 빠지는 수가 선수가 돼도 넘어가는 게 없는 네, 거군요. 뭐 이렇게 하면은 이제 우상은 사는 마지막 거고, 하나, 여기를 둘, 두게 되면 그냥 셋, 뭐 이런 곳을 넷, 붙여도요. 다섯, 여섯. 이쪽 민원 정도에 끝내기밖에 안 되니까, 네. 거기에 비해서 우상이 훨씬 더큰 거죠. 그러면은 바로 패 들어가야겠어요. 그렇다고 여기서 지금 패를 들어가면요, 양패잖아요. 사실 패가 아니죠, 양패니까. 근데 지금은 백홍석 구단이 뭐 여기를 이어서 두어야 할것 같아요, 둔다면. 그러니까 여기를 패를 한다는 것은 양패고요. 그리고 마지막 이렇게 진행이 되는 하나, 겁니다. 네. 넷, 다섯, 여섯, 이쪽으로도 활용하는 게 일곱, 없으니까 의미가 여덟, 전혀 없잖아요. 그러니까 입고 난 다음에 이제 백홍석 구단의 마지막은 이 부근에 뭔가 수가 있다, 이런 노림? 근데 수가 없거든요. 지금 믿고 난 다음에 백홍석 군에 뭔가 또 후회를 하는데, 저 후회는 무슨 의미인지는 모르겠어요. 무슨 의미일까요? 여기 패가 있는 것을 아닌데.
폐를 하는 게 아니니까 여기 폐가 있는 것을 몰랐다. 이것도 아니고요. 아니면은 개가에 좀 미스가 있었을까요? 하나, 그것도 둘, 아닐 것 같아요. 셋, 넷, 자, 우상기 쪽은 시청자 여러분들이 좀 알아두셔야 되는 부분인데 막으면 폐가 나는 겁니다. 여기는 폐가 나거나 아니면 이제 백이 사는 거고요. 네. 근데 그렇지 않다면은 이제 흙은 이렇게 물러서서 끝내기를 이제 당할 수밖에 없는 곳이고요. 이 상변 쪽에 흙에 이제 정리하는 방법은 여기를 붙이고요. 네, 뭐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하는.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백홍석 구단의 자책은 이따가 좀 복기를 나눌 때 좀 들어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이러고 계속 두는 걸로 볼 때는 네, 뭔가 본인이 불리하지 않았다고 지금 생각을 하는 건지 그걸 잘 모르겠습니다. 네. 잠시 후에 어떤 이야기를 들려줄지.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아, 김지석 구단도 혹시나 하는 마음에 판 전체로 훑어서 형세 판단을 해봤던 것 같은데요. 네, 이 부분에서 뭔가 이제 승패가 뒤바뀌고 역전 부분이 이제 되기 위해서는요. 우변 쪽밖에 없어요, 지금. 우변에서 이제 뭔가 수가 있느냐. 네. 여기는 지금 여기를 만약에 흙이 하나, 뻗었다고 둘, 하고요. 셋, 백이 이렇게 넷, 뻗어도 수가 안 나는 것 같아요. 아, 못 넘어가나요? 잠깐 뛰면 그만이거든요. 여기서 없잖아요. 붙여도 단수치고. 뭐 없어요. 근데 백홍석 구단이 지금 뭐 이 표정이나 행동으로 볼 때는 그러니까 유리한 바둑을 이 부근에서 역전당했다. 그게 뭐 그는 지금 표정이고 행동이니까요. 잘 모르겠습니다.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안 받아도 되는 건가요? 안 받아도 되는데 이제 저 치는 자체가 끝내기로 큰 곳이죠. 우화가요. 네. 이런 자리는 몇 집이라고 외워두면 좋을까요? 네, 여기가 이제 지금 뭐 패가 있고 없고 차이가 있어요. 근데 뭐 패가 없는 장면이라고 만약에 이렇게 돼 있는 곳이라고 보면요. 여기를 흙이 저 치면 백이 이어서 여기가 이제 한 집이 납니다. 지금은 이제 두 집이 났죠? 한 집. 여기가 이제 두 집이 또 없어졌죠? 그럼 네. 이제. 세 집? 예, 역끝내기 세 집쯤 됩니다. 아. 세 집이 이제 조금 더 강해요. 마지막. 여기를 이제 하나, 흙이 둘, 두느냐, 백이 넷, 두느냐에 따라 차이가 있으니까. 다섯, 끝내기 한 석 집 정도.
마지막 하나 뭐잘 돼도 반면 승부 정도거든요. 이제 바둑이 둘만한 공간도 중앙 정도밖에 안 남았어요. 네, 그리고 지금 뭐 집으로 이제 뭐 변화가 있거나 하는 부분이 마지막 이쪽 부근, 둘, 이쪽 셋, 부근 외에는 뭐 넷, 없습니다. 여기도 다섯, 지금 받아야 합니다. 여섯, 일곱. 이 부근을 받지 않는다면 단수치고 이쪽이 이제 수가 있으니까 그 네. 부분도 지금 받아야 하고요. 잡히지는 않는데 뚫리는 맛이 남아있네요.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네, 백홍석 구단이 왜 저렇게 괴로워하는지는 좀 복귀를 하는 장면에서 좀알수 네.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뭐 그런 걸 떠나서 GS 칼텍스베에서의 백홍석 구단이 이번이 두 번째 본선 진출이었거든요. 네. 그동안 연이 그렇게 닿지 않았던 것 같아요. 백홍석 구단이 지금 두 번이라면은 정말 네. 뭐 올라온 횟수가 그렇게 많은 것이 아니고요. 그리고 이제 본선에서의 성적도 그렇게 뭐 좋지는 않았으니까요. 최고가 16강이었었거든요. 24기도 지금 16강에서 더 이상 보기가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사실 백홍석 구단의 이름값이라면은 뭐 본선 매년 개근을 해도 이상하지 않는 그렇죠. 그런 경력을 갖고 있는 기사인데요. 그리고 지금 백홍석 구단이 최근에 어떻게 보면 좀 상승세잖아요. 강자들에게 많이 이기고 어떻게 좀 상승세를 타고 있는데 오늘 대국마저 이긴다면은 그런 마지막 상승세가 쭉 하나, 이어지는 둘, 부분이거든요. 셋, 그런 부분에서 이제 뭐 넷, 패하는 거에 대한 뭐 다섯, 아쉬움 이런 여섯, 부분도 상당히 있을 일곱.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덟, 아홉. 뭐 반면에 김지석 구단은 GS 킴이라고 불리울 정도로 18기와 19기, 그것도 상대들이 이세돌 구단, 최철원 네. 구단이었었거든요. 연봉승을 거두면서 우승컵을 들어 올렸고요. 또 22기 때 결승에 다시 한번 이름을 올리기도 했었고, 지난기에도 준결승까지 올라갔었어요. 특히 이 기사들도요, 이 본인과 맞는 좀 기전들이 있어요. 이제 하다 보면 이제 이상하게 이 마지막 기전만 가면 하나, 뭔가 이제 성적을 더 둘, 내고 뭐 이런 넷, 기전들이 있거든요.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이 부분은 아직까지는 뭐 수가 안 됩니다. 뭐 이렇게 하더라도 네, 다 연결이 돼요. 다 연결이 되고요. 이제 흙이 이런 부분을 오는 것은 이제 선수가 되는 여기도 뭐 확실한 선수가 아니네요. 손을 빼도 안 받아도 마지막 되는 하나, 건가요? 네, 이렇게 둘, 치면 셋, 때려내고요.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여기가 지금 떨어지나요? 떨어지는 것 같은데요?
이렇게 두면은 되긴 하겠습니다. 이렇게 둬서 여기를 둘 때 이제 연결을 하면 되고요. 오늘 봐도 그걸 보니까 김지석 구단도 뭔가 이제 상대방에게 확실한 항복을 얻기보다는 네. 확실하게 이기는 바둑을 안전하게 이기는 바둑 이런 바둑을 좀 두었습니다. 뭔가 이제 상대방에게 좀 더 피해를 가해서 항복을 얻어낼 수 있는 부분들이 상당히 있었거든요. 네. 그것보다는 가장 좀 안전한 길을 자꾸 선택을 했습니다. 혹시 앞서 얘기해 주셨던 대로 김지석 구단도 30대 성숙한 그런 운영을 보여주면서 안전하게 승리까지 이끌어가고 있고요. 그래도 우상은 칼을 빼들기는 했어요. 그때 우상 부분 그렇죠. 뭘 그냥 이어서 둘 수도 있는데 자 패도 안 하고 그냥 뭐 이어서 정리를 할 것 같고요. 바둑을 두다 보면 네. 이제 그런 경우가 있어요. 상대방이 차이가 좀 많이 나는데 태연하게 두고 있으면 내가 뭔가 개가를 잘못했나? 뭐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거든요. 아까부터 좀 뭔가 이상하다 이런 표정을 짓고 있는 것 같아요. 김지석 구단이요? 네. 네. 이 형이 왜 이러지? 뭐 이런 생각도 들고요. 네, 왜 좀 적은 차이도 아니고요. 네. 그 이제 이 바둑에서 정말 뭐 반집을 졌는데 던지는 경우가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승부가 바뀔 일이 없다 이럴 때는 뭐 반집 차인데도 돌을 거두는 경우가 있고요. 그래도 한번 계산을 해보고 싶을 것 같기는 한데 워낙 워낙 정확한 예. 선수들일 경우에 그렇고요. 완벽하니까요. 그리고 이제 뭐 한 차이가 꽤 벌어져도 계속 두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경우는 변화가 있을 수 있는 경우. 그럴 때는 이제 계속 둘 필요가 있는 거고요. 지금 여기도 상당히 큰 곳이 여기를 지금 대기 이렇게 나가고 이렇게 때려내게 되면 다음에 이제 여기를 잃게 되면은 끊고 넘어가는 수가 있거든요. 여기가 다 집이 되잖아요. 여기가 상당히 또 큰 곳입니다. 넘어가는 것까지 가능하군요. 이제 이제 패를 하면서 마무리를 짓고 있고요. 네. 공석 구단은 오늘 아쉬움이 많이 남기는 합니다만 또 건강 관리 잘해서 제 맥심컵의 준결승전에서 이제 좋은 모습을 보여줘야 할 것 같아요. 마지막 하나. 네, 백홍석 선수가 이제 최근에 좀 이제 성적을 내는 것 중에 한 가지가 오늘 바둑을 보니까 조금 알 수 있는 부분도 있네요. 예전보다 조금 더 뭐라 그럴까요? 승부에 대해서 좀 더
독해졌다고 할까요? 네. 네. 예전에는 이제 뭐 빠르게 포기하고 있는 경우가 있었는데 승부에 대해서 조금 더 독해진 부분이 있네요. 하나, 둘, 셋. 아, 배를 안 하겠다는 뜻인데요. 우하요. 네. 지금 안 받아도 되잖아요. 좌변. 여기가 이제 손을 빼도 백이 이제 먹여치면 때려내서 이게 이제 자충이 되니까 네.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 패를 만약에 이제 김지석 구단도 이제 계속할 생각이 있었다면. 백이 여기를 이제 찌르는 것이 아니라 그냥 있는 거죠. 공백이 비어 있으니까 먹여쳐서 단수치는 수가 가능하거든요. 여기를 했다는 것은 뭐 패할 생각이 없다는 겁니다. 자 이제는 뭐 네 집 하변에 한 집. 여기 한 집, 네. 여기 반 집. 아, 그것도 있네요. 네, 여기를 흙이 두고 백이 두고 마무리가 되겠어요. 네, 마무리가 됐습니다. 백홍석 구단은 아직도 지금 개가를 하는 것 같아요. 조금 전까지 이제 손가락이 움직였거든요.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6, 7, 8 백홍석 구단이 승리곡으로 봄에 어울리는 버스커버스커의 꽃송이가라는 노래를 준비를 했었는데요. 네, 뭐 오늘 울려 퍼지지는 못할 것 같고요. 지금 계절과 딱 네. 맞는 노래예요. 아, 여기서요. 자, 해볼 곳을 다 해본 이후에 한 곡을 네. 선언했습니다. 정말 그 자리 돌아가는데요? 패를 한다는 건가요? 네, 패를 할 때 이제 위쪽을 이어서 패를 한다는 거죠. 위쪽을 이어서. 단수를 안 치고요. 단수를 치면은 우변 쪽으로는 이제 득을 못 보니까 여기를 두고 이제 인원 모양이 되는 건데요. 네. 이제 여기를 다음에 이제 이어야 이쪽 부분으로 이제 끝내기를 할 수 있으니까 지금 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계속 좀 버텼더라면 변수가 있었을까요? 그래도 지금 김지석 구단의 지금 뭐 그 의견을 좀 들어봐야 할 것 같은데요. 네, 오늘은 김지석 구단의 승리곡인 넬의 오션 오브 라이트라는 노래가 울려 퍼집니다. 김지석 구단, 백홍석 구단에게 승리를 거두면서 8강의 이름을 올립니다. 네, 백홍석 구단이 보니까 그 우상에서 좀 아쉬움이 남았던 것 같네요. 네, 마지막에 우상 쪽에서 이제 뭐 패를 하는 과정. 네. 우상기를 살려주고 우변을 좀 지우면서 이제 갔는데요. 그 부분에서 이제 백홍석 구단은 굉장히 좀 아쉬움이 있는 것 같은데. 네. 그 부분은 그래도 백이 좀 우세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사실 저희가 봤을 때 그 전에 좀 승부가 기울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오늘 봐도 저희가 먼저 하이라이트로 짚어보겠습니다. 네, 상변 쪽에서 이제 정리가 됐고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곳으로 오고 하변 쪽은 일단 뭐 100이 차지했고 그 이 장면에서 이제 백홍석 구단의 선택은 이제 중앙 쪽이었거든요. 그러자 백이 이제 호구를 쳐서 네. 이렇게 뭐 정리가 됐는데요. 이 중앙 쪽을 간수로 좌변 쪽을 이제 끊어서 이 부분을 끊어서 가는 것이 인공지능은 뭐 이렇게 가야 된다. 이렇게 지금 나왔는데요. 이쪽을 끊어가는 것이 조금 더 복잡했을 것 같아요. 네, 인터뷰가 준비가 됐다고 하는데 빠르게 네. 준비가 됐네요. 네, 이 부분부터 김재석 구단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승리 축하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오늘 바둑 어떻게 정리해 볼 수 있을까요? 초반에 나쁘지 않게 출발했다고 생각했고요. 중반에 좀 이상하게 둔 부분이 있었는데요. 이상하다고 느낀 부분이 있었는데 그 뒤로 좀 중앙에서 잘 처리돼서 네. 그 뒤로는 뭐 네. 많이 우세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흙이 실제로 이제 이쪽 부근을 가고 백이 이제 이쪽 호구를 쳤잖아요. 네. 여기서 인공지능은 여기를 지금 뭐 끊어서 두어야 한다. 네. 이렇게 지금 나왔거든요. 네. 여기를 끊는 거에 대한 좀 대비를 하고 있었나요? 뭐 끊는 수는 생각은 하고 있었고요. 일단 늘어서 둬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네. 이렇게 두고 뭐 이쪽 부분을 띄거나 해서 정리를 하는 진행이 됐겠네요. 일단 아래를 젖혀 이으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네. 백도 살아두고요. 네, 두는 거에 따라서 좀 네. 네. 이쪽을 뭐 젖혀 있고 네. 중앙으로 갈 수도 있고요. 네, 네. 중반에 좀 실수가 있었다고 하셨는데 어디였을까요? 뭐 거기 흙이 좌상기 쪽에 씌워왔을 때 네. 네. 좀 더 잘 처리할 수 있었을 것 같은데. 밀어갈 때요. 네. 뭐 이쪽 부분이죠? 네, 그 붙인 수도 별로 틱이 없는 것 같고요. 그냥 받아두는 것보다 뭐 이쪽으로 받나요? 그냥 늘어서 받아도 흙이 별로 뭐 차단이나 봉쇄를 안 당하니까 네, 되는 모양은 아닌데요. 네, 지금 이 자산기 네. 쪽도 뭔가 흙이 조금 찜찜한 부분인 거죠? 네, 뭐 백이 좀 약간 손해를 감수하면은 뭐 어느 한쪽을 차단을 언제든지 차단할 수 있기 때문에. 네, 뭐 흙이 좀 신경 써야 되는 부분 같습니다. 네. 여기서 지금 나간수가 좀 뭔가 우회하는 건가요? 김지석 구단은? 아니요, 그쪽의 전체적인 뭔가 처리가 약간 좀 네. 실제 마음에 좀 안 들었다는 거죠? 아 근데 결과적으로는 뭐 네. 결과적으로는 뭐 비슷했던 것 같다. 네, 뭐 그런 대로 막 엄청 망한 건 아닌 것 같습니다. 네. 여기서 흙이 그냥 막았잖아요, 실제. 네. 네. 뭐 이쪽 부분을 먼저 다 단수를 치고 갔더라면 어땠을까요? 네, 이 편이 더 나았을 것 같습니다. 여기를 조금 아껴둔 것이 네. 손해를 본 것 같아요. 결과적으로는 좌변에 백집이 만들어졌어요. 가른수로 인해서 흙이 좀 곤란했던 것 같은데요. 네, 뭐 일단은 흙이 조금 더 어렵다고 생각했습니다. 지금 이렇게 돼서는 거의 김지석 구단 좀 승세를 잡았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네, 둘 때는 거기를 뭐 모양 좋게 끊어서 뭐 네, 좀 큰 실수 하지 않으면은 이길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백홍석 구단이 마지막에 네. 우상 쪽에서의 이제 뭐 좀 후회를 했는데 네. 그 부분에서는 뭔가 역전까지 가기는 좀 어려운 상황 아니었나요? 네, 뭐 네, 일단 팩감 자체도 잘 모르겠고요. 그리고 좌하기 양패로 해서 좌하기만 잡아도 네, 백이 이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좋습니다. 이렇게 승리를 거두면서 본선 8강에 이름을 올리셨는데요. 8강전에서는 최철원 구단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사실 최철한 구단 하면은 GS 칼텍스배에서 좋은 기억이 있는 기사이기도 한데요. 네. 네, 어떤 대결 예상을 하시는지요? 네, 일단은 최철한 구단이 좀 전에 인터뷰에서 저랑 두기 싫다는 얘기를 보셨군요. 많이 네. 했던 걸 봤고요. 네. 아마 최철한 구단도 뭔가 좀 공격적인 기풍이고 또 속기전이고 하기 때문에 좀 재밌는 내용의 대국이 될것 같아서 저도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아빠들의 대결이네요. 그러네요. 네, 이제 16강전이 단한 경기를 남겨두고 있습니다. 내일 윤준상 구단과 조한승 구단인데, 우리 김지석 구단께서 직접 시청자 여러분들께 예고 한마디 해주시죠. 예상평인가요? 예. 네, 내일은 아마 윤준상 구단은 좀 적극적으로 공격해 오는 편이고, 조한승 구단은 좀, 유연하게 두는 바둑인데요. 아마 윤준상 구단의 공격과 조한승 구단의 뭐 수비 창과 방패의 대결이 될것 같습니다. 네. 뭐늘 그렇듯이 윤준상 구단의 바둑은 네. 네, 뭐 제가 봐도 그렇고 아마추어 분들이 보기에도 좀 재밌는 바둑인 것 같아요. 그래서 네,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승리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요. 인터뷰도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김지석 구단이 내일에 대한 얘기를 다 해줬네요. 근데 뭐 해설자와 진행자가 보통 하는 멘트, 그 네. 멘트를 그대로 해줬네요. 또 김지석 구단에게 직접 들으니까 더 기대가 되는 한판입니다. 윤준상 구단과 조한승 구단, 뭐 크게 말해서 창과 방패의 대결이다라는 얘기를 해줬어요. 네, 그렇습니다. 윤준상 구단이 특히 뭐 AI, 뭐 인공지능에 대한 공부를 많이 하면서 네. 독특한 수도 많이 두는 선수거든요. 재밌는 대결이 될것 같습니다. 네, 과연 창이 강할지 방패가 강할지 내일 이 시간에도 함께해 주시길 바랍니다. 해설의 김영환 해설위원 그리고 이소영이었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